두 번째 차이점은 바로 가정폭력으로 판단되면 가볍게 넘겨버리는 사회적 관점이었습니다. 2006년 9월 경기도의 한 주택가. 집을 나서던 여자를 한 남자가 거칠게 끌고 집안으로 들어갑니다. 때마침 그 장면을 본 주민이 심각한 여보세요? 상황을 느끼고 112죠?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요. 여기 큰일 났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여기 이쪽이에요. 경찰은 곧 현장에 예? 도착하고. 계십니까? 안에 계십니까? 아무도 없나 본데요? 뭐야? 아니에요. 안에 있어요. 혹시 남자분과 여자분 어떤 사이인지 아세요? 아마 며칠 전 다정했던 두 사람을 봤던 기억을 떠올린 주민. 연인 사이 같은데. 애인 사이면 잠시 싸웠나 보죠. 연인이라는 얘기에 그러게요. 가벼운 사랑 싸움으로 생각하고 이만 가시죠. 아니 방금 남자가 여자를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니까요. 큰일 날 것 같던데 문이라도 뚫고 들어가 보세요. 가족 동의 없이 강제로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가족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경찰. 그렇게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니 저러다 뭔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 경찰이 문 앞까지 왔는데. 이들이 문 밖을 서성이던 사이 안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여기 이쪽이에요. 이 집이에요. 경찰이 문 밖에 도착해 있던 바로 그 시각. 뭐야? 오 마이. 남자 친구에게 붙잡혀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던 여자.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싶어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계십니까? 안에 계십니까? 아무도 없나 본데요? 들어갔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이만 가시죠. 큰일 날 것 같던데 문이라도 뚫고 들어가 보세요. 가족 동의 없이 강제로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아니 방금 남자가 여자를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니까요. 애인 사이면 잠시 싸웠나 보죠. 경찰과 주민이 실랑이를 벌이던 사이 여자는 진짜? 남자에게 무참히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가족의 동의 없이 강제로 집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경찰 시스템에 의해 그녀는 시신으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 5월 제주도의 한 경찰서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이름이 뭐라고? 장수입니다. 네, 경찰서입니다. 제 아내가 죽었습니다. 네? 무슨 사고 났나요? 아니요. 제가 죽였습니다. 뭐야? 네? 뭐라고요? 아내를 죽였다고 덤덤히 말하는 한 남자. 어떻게 된 겁니까? 아내분이 왜 이렇게 되신 거예요? 싸우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남편에게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던 경찰들. 어머. 그런데 이때. 살려주세요. 아직 살아있어. 아내분은 살아계세요. 119 불러 빨리. 사영실 여기 피해자. 아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 있던 경찰들은 서둘러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 온 것 같은데. 앞에서 헤매는 거 아니야? 나가봐. 그런데 경찰들이 응급 후송에 정신이 없던 바로 그때 갑자기 들려오는 비명 소리.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하지 마세요.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살아있자 남편은 또다시 아내를 살해하고 맙니다. 용의자였던 남편에게 너무 늦게 채워진 수갑.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런 비극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